여호호호! 그럼 어묵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놔야겠네요. 아, 그러고 보니 캐럿 씨는 그저 바다가 보고 싶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도 몰래 써니호에 올라탄 거였죠. 여호호! 여호호호호! 근데 와노쿠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오래 같이 있었고 모험도 제일 많이 했잖아요. 다행이다. 올 때 폭포를 올라와서 갈 땐 폭포에서 추락하는 줄 알았네. 땡큐! 알라바스타 왕국 백성이 폭정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.